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번에는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한번 같이 다윗은 시작. 다윗은 점점 흥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니라. 아멘. 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 넘치고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핀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의 집은 다윗의 집처럼 점점 흥하여 가는 집이 있고 사울의 집처럼 점점 쇠하여 가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집은 다윗의 집처럼 점점 잘 돼요. 잘 풀립니다. 그런데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의 집은 사울의 집처럼 점점 안 되고 안 풀려요. 자녀들도 안 풀려,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안 풀려, 직장에서도 안 풀려, 사업도 하는 일도 안 풀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이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집이 다윗의 집처럼 점점 잘 되고 어떤 사람의 집은 사울의 집처럼 점점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시골입니다. 그 촌부의 아들만 8명 있는 집에 막내 아들 8째로 다윗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양을 몇 마리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다윗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잘 되고 더 잘 돼서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만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계속 다윗의 왕이 그 후손에게 왕의 그 후손으로서의 그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골 촌뜨기 가난한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점점 잘 되고 잘 되고 그 집이 잘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울의 집은 어떤 집은? 사울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왕을 세울 때 정말 그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그런 왕가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정말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명문가의 가문이 되었지만은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자신도 패하고 세 아들이 다 전사를 해요. 한 명의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도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 신하가 반역을 하고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 이 왕이 된 사울의 아들을 이제 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봐도 어떤 사람의 집은 전에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처럼 점점 잘 되고 잘 되더니 지금은 부와 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집처럼 전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몰락하여서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집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의 집이 다윗의 집처럼 점점 흥하고 어떤 사람의 집이 사울의 집처럼 점점 쇠하여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의 집은 점점 흥하고 잘되고 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데라 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정말 그 유프라테스 강가의 메소포타미아라는 갈대아우르라고도 하는 그 지역에 살았는데 정말 기름진 그런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자녀도 태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만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자 그 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를 가든지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았고 자녀들도 복을 받았고 자녀가 없는 그 집에 여러 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것처럼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여기 나오죠.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에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나중에 거기에 시딤나무로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다 하나님의 궤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상자 안에 담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궤는 뭐냐, 하나님의 궤라고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뭐를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그 전에는 무슨 집이 자녀들이 소유에 복을 받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기리앗 예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셔와야,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셔와야 자기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지파가 이걸
이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도록 돼 있는데 소수레에다 그것을 빨리 급한 마음으로 이 모셔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소들이 뛰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만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치셔서 웃사가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하니까 이 언약궤를 아무도 모셔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가? 오베데돔이 저희 집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이 모셔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석 달 동안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던 그런 일들이 되고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그 집과 모든 소유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오베데돔의 집과 소유, 자녀들도 다 복을 받아요. 형제들도 복을 받아요. 후손들도 복을 받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그 만복이 가는 대신 하나님을 그 집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오베데돔처럼 경외하면 여러분의 집에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집에도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다윗은 점점 강화해가고, 다윗이 점점 강화해가고 점점 흥화해가고 점점 잘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화해가고 점점 부화해가고 점점 잘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만복의 군은 대신 하나님이 여호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은 강화해가고 흥화해가고 점점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집은 점점 사울의 집처럼 쇠해간다 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의 집이 사울의 집처럼 점점 쇠해갑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자의 집은요, 점점 잘되지 못하고 쇠하여 갑니다. 저는 목회를 30몇 년 동안 하면서 그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떠나요.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반드시 끝이 좋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은 우리 인생의 끝이 더 좋아야 됩니다. 우리 집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려져 있을 때 북쪽의 열 지파의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거기 우상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저주하셔서 여러분 어때? 점점 쇠하여가고 쇠하여가고 쇠하여가더니 4대 만에 완전히 쫄딱 완전히 그 집안이 망하고 다 자식들이 죽는, 그런 후손이 죽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정말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런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그 자식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잘못된 결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선민인데 불구하고도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이란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여자의 그런 꼬임과 그 유혹에 넘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집안이 완전히 몰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집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뭐라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내 집을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는 것이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죠. 아무리 내가 물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또 모든 나의 행복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갈대아우르 하란 땅을 떠나서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왔고 함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함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이 아브라함이 불러서 네가 살 곳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욕,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그 집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그 자녀들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사생자를 낳고 폐가 망신하는 이런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울왕의 집은 점점 쇠해갔다고 했는데 사울왕의 집이 점점 쇠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버렸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떠나버린 집 이런 집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고 점점 쇠하여가고 점점 망하여가고 점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하여가고 점점 부하여가고 점점 잘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아브람처럼 오베데돔처럼 다윗처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과 소유와 자녀들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점점 잘되고 점점 응하고 점점 강화해가는 그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집이 다윗의 집처럼 점점 흥하고 또 사울의 집처럼 점점 쇠하여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집은 갈수록 잘되고 흥합니다.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후손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2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2절에 보면 그 후손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하며 그랬죠. 그리고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 지키는 자의 집에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뭐라고요? 있으며.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강성하게 되고 여러분의 집에 부와 재물이 넘치길 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 유크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내 소와 양과 내 자녀와 내 떡반죽 그릇에 복을 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할 것이며 너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너는 머리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이 뭐라고 했죠? 첫째는 만복이 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75세라는 나이에 어떻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납니까?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항상 무엇을 하는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냐 아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거 하면 우리가 잘 되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 이걸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으니까 이걸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냐?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반드시 점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분이 그거에 하는 일이 그때는 농경사이니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야 그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잘 되고 더 잘 됩니다. 아멘. 그러나 점점 쇠하여가는 사람의 집, 안 되는 집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의 집은 점점 쇠하여갔다겠죠. 왜 그러면 사울의 집이 점점 쇠하여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랬어요. 너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가서 너희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나올 때 너희를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가서 멸하라고 했는데 다 모든 짐승도 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왕은 어때? 자기 생각으로 아유 이 살찐 이 소와 양을 이거 죽이면 되겠어? 너무 아깝지?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소와 양을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어찌하여 당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나이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나이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잘 되지 못합니다. 점점 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우리 집이 잘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모신 다음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다 무너진다겠죠. 여러분, 우리 집이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핵무기의 위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위기가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은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의 집은 점점 쌓여가고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사울의 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그 집이 쇠해가고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복을 받고 점점 흥하여가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19절, 15절로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네 몸의 소생, 자녀들 말하죠. 네 소와 양과 사업을 말하죠. 네 떡과 육그릇, 모든 것에 복을 주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꼬리가 되셨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구워줄 자를 꾸이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여러분들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내 몸의 소생과 내 소와 양과 모든 것에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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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집은 다윗의 집처럼 점점 흥하고 점점 더 부하고 점점 더 강하고 잘 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원하옵기는 이 꿈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의 집이 다윗의 집처럼, 아브라함의 집처럼 점점 흥하고 점점 강하고 점점 잘 되고 점점 부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집이 다윗의 집처럼 점점 흥하고 어떤 사람의 집이 사울의 집처럼 점점 쇠하여 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의 집은요, 점점 잘 되고 잘 풀립니다. 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그러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통해 복을 주시냐면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막 모든 하는 것을 엄청나게 복을 주셔. 그런데 이제 성전 예배를 등하냐고 거기다 우상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를 내려요. 그래 이제 결국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죠.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성전을 재건한 일을 하려고 해요. 왜? 성전을 재건해갖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집과 소유와 그 땅을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원수와 대적들이 결사적으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반대가 심해서 우리 못하니까 저 사람들 좀 반대가 누그러지만 하자 하고 자기 집을 세우고 막 자기 농사 짓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이런 거 하는데요. 보기 마냥 다 기한전에 떨어지고 메뚜기와 깐부기와 이런 황충과 이런 것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우박이 오고 뭐가 와가지고 다 떨어지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 집을 세우려고 하니까 내가 다 불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절대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 그거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열어버릴 때 막 반대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안 되는 걸 스가랴 또 선지자가 일어나 말하면 이는 너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했더니 시작하니까 그 역사를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모든 집에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몸인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더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여러분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뭡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는 이 백향목궁의 거하건을 아유 이 하나님의 괴는 장막 텐트 안에 있으니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있잖아요. 가서 전쟁을 하고 금은보화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면 너는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이것은 하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그 앞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11절 말씀. 거기 보면은 또 내게 이르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요? 집을 짓고.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십니다. 점점 흥하게 해주십니다. 점점 잘되게 해주십니다. 점점 강하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을 이어서 그 아버지 다윗을 위해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니까 내 눈과 귀가 항상 이곳에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교회 건축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많은 공부와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랬나?
근데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예전에 그런, 지금은 뭐 별로 그런 사람들, 뭐 전세방에 살던 사람이 사흘세방을 가기도 하고 막 집을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바치고 막 전세로 가기도 하고 뭐 옛날에 논밭을 팔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서울에 영락교회라고 있죠. 이 영락교회가 북한에서 6.25 전쟁 때 피난을 와가지고 그 모여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 서울 중구 거기 명동 가까이 있는 그 영락교회가. 근데 세계에서 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와서 이제 그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거예요. 50명인가가 그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일사후퇴 때 넘어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헌신하자. 그래가지고요, 50명인가가 집을 팔아가지고 다 바쳤대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조사를. 그랬더니 정말로 하여튼 엄청난, 하나님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사람들의 집과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그런 그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역사적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비결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걸 위해 헌신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집을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허물고 예배를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집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 집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구약에는 엄청난 그런 축복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이 완전히 나중에 쇠락하고 완전히 몰락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어요? 엘리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악행을 행하는데도 그걸 아무렇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경멸하기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나를 존중해 여긴 자를 존중해요, 나를 경멸해 여긴 자를 내가 경멸해 여긴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받고 우상을 숭배한 자는 삼사대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집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여러분의 집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떤 사람의 집은 다윗의 집처럼 점점 잘 되고 사울의 집처럼 점점 쇠하여 가는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집은요, 점점 잘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고 자기의 힘과 능력,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집은요, 점점 안 돼요. 자, 예레미야 18장 5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 거하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있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집은 사막에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잘 되겠어요? 절대 잘 되지 못해.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며 열매를 맺으며 목마름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의 모든 공급원이 되어주셔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된다고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은 절대 잘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지금은 어려워도 점점 나아지고 잘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집은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자녀들이 분명히 잘 됩니다. 아내가 기도하면 그 남편이 분명히 잘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외국으로 망명도 가고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다녔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서 다윗의 시가 76편이에요. 그 다윗의 시 76편을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거의가 다 뭐냐면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은 다윗의 집은 잘되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다니엘도 나라가 망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기도했던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혀서 그 인재 등용문인 거기를 졸업하게 되고 시험에도 이겨내고 박사장이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서 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그 집이 임했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됐을 때도 거기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의 총리가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나아지고 나아지고 잘되고 잘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 원망, 사람 원망,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은요 점점 그런 집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힘과 능력과 도움으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의 집은 잘 됩니다. 아멘. 반드시 고난에서 승리하고 잘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사울왕은 여러분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때? 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다급해졌을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근데 성경에 보면 누구를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 무당을 찾아가죠. 아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서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 집이 잘 되지 못하고 점점 망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전보로 다닌 사람 무당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잘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귀신이 도와줘가지고 귀신이 역사해서 여러분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아,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뭐, 저 친구 따라서 가서 심심해서 한번 왔다. 그냥 쥐어 박아야지. 그러잖아요. 몰라, 따라가기는. 그래가지고,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데 갖다 소금 뿌려버리죠, 나중에. 재수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뭐 한다고. 여러분,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딱 예수 믿는 사람 오면요, 감추고 가도 다 알아버려요. 예. 그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가 점쳐가지고 돈 벌겠는데, 딱 사도 바울과 그, 신라를 보고 어떻게 되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딱 알아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다 가면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사업, 여러분 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집은요 점점 잘 돼. 아멘. 중간에 시련이 있고 어떤 연단의 과정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분명히 잘 됩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 그 복을 주시기 전에는 다 연단하고 훈련한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잘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보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면 시험 들었고 세상으로 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래. 그럼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모두가 정말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겠어요?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내일은 새벽 기도가 많이 나온대요. 새벽 기도. 그래갖고 약발이 이제 좀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 한 쭉 한 3, 4일간 좀 많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금씩 줄어들었고 나중에 보면 이제 또 그게 이제 또 정상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는 막 새벽 기도를 꼭 강조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저녁에도 기도 있고 새벽 기도에도 있고 뭐 철야 기도도 올라오면 올 수 있고 아니면 오후 3시에도 오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인도하는 시간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이지만 그래서 막 어떤 분은 새벽에만 오라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그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새벽에 못 일하고 또 새벽잠이 많으신 분들 체질적으로 있더라고. 그러면 어때요? 저녁에 오면 돼.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 새벽에 오면 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오늘 어떤 사람의 집이 다윗의 집처럼 점점 잘 되고 어떤 사람의 집이 사울의 집처럼 점점 쇠해 가는가 그런 말씀을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2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네, 다시 앞에 제일 앞에 12절 보여주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어떻게 돼요? 성장한다겠죠. 의인의 집은 점점 잘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집은 점점 쇠해가고 망해가요. 여러분, 다윗은 보면 어때요? 이제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게 하고 그 장군이 아비새 장군이 뭐라고 해요? 지금 나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럼 제가 단칼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근데 어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마. 아무리 사울이 악으로 행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끝까지 선으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 아무리 안 되게 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고 자기 사위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가서 수금을 당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요. 그러니 그 집이 여러분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도 보면 이건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악인들을 그 집이 잘 되는 집이 있는가? 처음에는 막 악한 짓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기도 하고 어떤 악한 짓을 해서 막 돈을 벌기도 하고 별별 짓 다 하지만은 결국에 악인의 집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니까 잘 되지 못해요. 그러나 억울한 일 다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이래도 의인의 집, 선을 행하는 사람의 집은요 잘 돼.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과 라반이 나오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이 라반이 얼마나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인지 야곱을 막 이용해 먹어요. 작은 딸 라헬을 준다게 하고 7년 동안 일을 시켜 먹고 레아하고 결혼시키고 또 그래도 포기 못하니까 또 7년 머슴살이 더 시키고 그리고 품삯을 정해놓고 한 번도 그 품삯을 제대로 안 주고 10번이나 또 품삯을 병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딱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 복을 받을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점점 야곱의 소유는 늘어가고 라반의 소유는 점점 줄어갔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누가 나를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권모술수를 쓰고 별짓 다 해서 내 집을 세우고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떤 사람의 집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처럼 점점 흥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집이 사울의 집처럼 점점 쇠해가는 것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의 집은 아브라함의 집처럼 다윗의 집처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의 그 집을 하나님께서 점점 흥하고 잘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기도하는 자이지 다윗처럼 의를 행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의 집은 다윗의 집처럼 점점 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윗의 집처럼 점점 흥하고 점점 잘되고 점점 강화해가고 정말 형통하고 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